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떼 더 잉크빛 메탈 언박싱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이렇게 더 잉크빛 메탈은 3종으로 되어 있고요. 패키지 안에 열어보시면은 실버, 골드, 로즈, 그리고 이렇게 차트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트판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형이에요. 접어가지고 세워놓으실 수가 있고, 앞에 보시면은 제품 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네, 여기 앞에는 컬러 차트, 뒤에는 아트판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팁으로 해서 유광무광 같이 이렇게 발색해 놓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요런 유리알 차트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차트판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유리알 같은 경우는 볼륨 미러 젤이랑 같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텍스처 질감이 있게끔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메탈 3종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아이보리 펄 유광으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탈 아이들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캡을. 여기 밑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제품명이랑 나와 있습니다. 메탈 실버, 메탈 골드, 메탈 로즈.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는 당연히 흔들어서 안에 스탠볼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흔들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색 먼저 보여드릴 건데, 발색이라서 제가 컬러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풀 컬러링을 할게요. 손에다가 시술하실 때는 당연히 프리엣지 부분, 사이드 부분, 이런 부분까지 먹게끔 시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버레이 필수입니다. 우선 저는 발색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풀 컬러로 진행을 할게요. 생각보다 양이 많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양 조절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휘발이 굉장히 빨라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짠! 투명팁의 원콧 발색 휘발 됐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떠서 바르시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입구에서 양좀 덜어내시고 그냥 쓱쓱쓱쓱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 메탈 골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특히 골드랑 로즈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실버보다 더 많이 덜어주셔야 돼요. 양이 진짜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쓱쓱쓱쓱 휘발되는 거 보이세요? 광삭 사라지는 거? 투명팁인데 발색 너무 좋죠? 건조도 빠르고. 양 많이 덜고 입구에서 쓱쓱쓱쓱쓱 해주세요. 휘발이 굉장히 빠르죠? 저희가 발색도 좋은데 건조도 빠르게 하면서 색감도 베이직하게 어떤 컬러에도 잘 어울리게끔. 자, 그 다음에 우리 로즈. 로즈 발색할게요. 입구에서 양 조절해 주시고 똑같이 쓱쓱쓱쓱. 지금 발색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바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광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입구에서 양 조절해서 쓱쓱쓱쓱. 건조 굉장히 빠르죠? 필수적인 컬러죠? 실버, 골드, 로즈. 얘는 약간 로즈랑 브론즈 중간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원콧만 바르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얘는 경화하는 게 아니라 건조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발색 나올 때까지 하셔도 되고요. 연하게 하고 싶으면 연하게 하셔도 되고요. 실버, 골드, 로즈. 얘도 실버, 골드, 로즈. 톤에 올렸을 때도 되게 피부톤 망가뜨리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골드, 로즈, 실버 컬러입니다. 자, 손에 시술하실 때는 당연히 베이스 젤 바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필수. 그래서 리프팅 안 되게끔 오버레이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프리엣지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광으로 마무리하실 때는, 손에다가 하실 때는 한번더 슬림 빌더 같이 얇은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하고, 그 다음에 탑젤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유광 탑 마무리.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벨벳탑 또는 매트탑으로 시술을 할 거야 하면은 한번 슬림 빌더로 오버레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미경화를 닦고 매트탑 시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벨벳탑 사용하기 전에는 미경화를 닦으라고 했잖아요. 이 잉크를 닦을 수는 없으니까 슬림 빌더로 한번 오버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슬림 빌더로 얇게 오버레이 해줬어요. 자, 지금 슬림 빌더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슬림 빌더 미경화 닦아주신 다음에 벨벳탑으로 마무리. 짠! 무광으로 하시면 이렇게 유광 무광이고요. 그리고 로즈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래서 유광으로 해도 이쁘고, 무광으로 해도 이쁘고. 만약에 사이드 쪽으로 흘렀잖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살에다가 물티슈 가져오시고요. 우리 젤 스타터 가지고 와서 그냥 닦으시면 돼요. 짠!
없어졌죠? 그리고 만약에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난 여기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 다시 젤 스타터 묻혀가지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그냥 쓱쓱 닦아주시면 다시 깨끗해져요. 짜잔, 말꼼말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제가 왼손으로 막 이렇게 대충 막 했거든요. 막 하고 나서 일단은 슬림빌더 젤로 한번 오버레이 해요. 그냥 묻은 상태로 슬림빌더로 오버레이 꼼꼼하게 한 다음에 그냥 얘로 쓱 닦아줬어요. 탑 바르기 전에 아까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만능 젤 스타터가 있잖아요. 물티슈에다가 묻혀서 닦으시면 훨씬 더 꼼꼼하게 잘 닦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에 말아가지고 그냥 여기 큐티클 라인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다 닦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큐티클 부분에 막 다 흘렀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따로 브러쉬를 꺼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볼륨 미러 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내장 브러쉬 사용해서 결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결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내용물을 많이 뜨기보다는 입구에서 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결을 내는 아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만 사용을 할게요. 여기에서 중앙 부분 맞춰가지고 쑥쑥쑥 내려줍니다. 특히나 브러쉬를 좀 세워서 도포를 하시게 되면 결을 더 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약간 지금 조명 때문에 매끈한 부분이 있고 좀 이렇게 결이 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브러쉬를 세워가지고 그냥 일자로 쭉 내려주세요. 여기서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일자로 내려오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이렇게 결을 만들어줬고요. 경화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이직 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노나이프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은 노나이프예요. 미경화가 남지 않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미경화가 남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노나이프라고 적혀 있는 아이들은 미경화가 안 남고 안 적혀 있는 애들은 미경화가 남는 제품이에요. 자, 우리 볼륨 미러 젤 같은 경우에는 아트 클리어 젤이기 때문에 노나이프이고 얘는 미러 파우더가 굉장히 잘 먹는 친구예요. 그래서 미러 파우더를 문지르셔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경화하고 미경화가 안 남거든요. 이 상태에서 잉크를 바로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만 올려줘야 되겠죠? 지금 올린 이 부분에만 잉크를 쓱쓱쓱 똑같이 일자로 쓱쓱 내려주시면 돼요. 이때 양 많이 하면 사이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질감 표현한 곳에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투명하니까 이렇게 하면 굳이 지금 밑에 이렇게 질감 만들어 놓인 거 보이시죠? 잉크가 딱 그 질감을 더 살려줘요, 선명하게. 그래서 볼륨 미러 젤이랑 활용하시면 이렇게 질감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쉽죠? 따로 브러쉬 꺼낼 필요 없고. 그래서 손에 시술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오버레이 하셔야 돼요. 슬림빌더로. 그래서 저는 슬림빌더로 한번 오버레이하고 탑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당연히 프리즈 부분까지 꼼꼼하게 감싸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쌍싹싹싹. 자, 이렇게 간단한 거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 트위디 블랑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로 제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두 개 팁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피오떼 텍스처 젤 트위디 블랑입니다. TT01. 이때는 소량만, 우리 아까 볼륨 미러 젤 사용했던 것처럼 입구에서 소량만 떠주시고요. 거칠게 도포를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거칠게 얹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바르지 않았고요. 조금 거칠게 세로로 도포를 했습니다. 경화할게요. 자, 우리 텍스처 젤 사용할 때는 짜잔! 우리 트위디 텍스처 젤 아이들은 미경화를 이걸로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야 사이사이까지 굉장히 잘 닦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 탑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 그냥 전체적으로 바르실 때는 그냥 미경화만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경화 닦을게요. 스펀지로 젤 스타터 묻혀놨고요. 이렇게 미경화 젤 닦아줍니다. 자, 실버 바를 때 마찬가지죠. 그냥 전체적으로 쓱쓱쓱 내주면 이런 질감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렇게 텍스처 젤을 같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쉽죠? 이런 질감 만드는 게. 만약에 얘를 부분적으로 주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풀콧을 해볼게요. 소량만 사용하셔도 발색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질감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싶어 하면은 우리 아까 사용했던 요 텍스처젤 트위디 아이를 위에다가도 한 번 더 이렇게 소량으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얘는 젤을 발랐으니까 경화할게요. 자, 이번에는 매트탑으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저는 항상 이 텍스처젤 트위디를 사용할 때는 실키탑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질감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실키탑을 도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실키탑을 스펀지를 이용해서 도포를 해볼게요. 여기서 도도도도도도 이 텍스처 질감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도도도 해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유광으로 한번 해볼까요? 위에다가 잉크를 올려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질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탑을 발라도 저희 실키탑은 미경화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 이용해서 젤 스타터 묻혀가지고 미경화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면 유광 버전, 무광 버전. 그래서 저는 일단 화이트 먼저 해줬어요. 이거는 원하시는 디자인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응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잉크로 아트 보여드릴 때 약간 겹치는 듯한 느낌 있죠? 그렇게 리본이 겹쳐있는 듯한 느낌의 아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약간 한번 이렇게 하고 살짝 겹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여기 사이에 겹쳐서 진한 부분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이트 한 번, 두 번 해서 겹쳐줬고요.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실버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해서 두 개로 나누셔도 되고 지금 저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 여기는 한쪽만 했거든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쪽 부분에만 해볼게요. 이쪽 부분에만 이렇게 실버를 나타내줬고 만약에 나는 실버 위로 화이트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시면 이 상태에서 화이트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살짝 바디가 비치게끔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손톱 전체적으로 만약에 열 손가락을 다 할 거야 하면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얘도 이렇게 하면 그냥 끝입니다. 자, 손에다가 하실 때는 당연히 오버레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탑으로 바로바로 마무리를 할게요. 짜잔, 요 친구 끝. 자, 이번에는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겹쳐서 만들어주고 끝부분에도 하나 이렇게 화이트를 두 군데다가 해줬어요. 골드도 여기 두 군데로 나눠서 해볼게요. 골드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양을 입구에서 조절하신 다음에 얘도 슥슥 슥슥 얘도 이렇게 겹쳐서 바르면은 레이어드 되듯이 되거든요. 지금 진한 부분, 연한 부분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한 번 더 화이트를 살짝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주고 만약에 이렇게 브러쉬에 묻었으면은 페이퍼타월에다가 젤 스타터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서로서로 겹쳐줘도 되게 예뻐요. 탑 마무리.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포인트 주는 거 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로즈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웨이브를 한번 줘볼까요? 디자인은 항상 다양하게 응용하시면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웨이브 건조가 빠르니까 이렇게 쓱쓱쓱쓱 겹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에만 살짝 그래서 여기 살짝 배경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건조가 빨라가지고 손으로 막 만져도 번지거나 묻어나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결 내고 싶으면 결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 그대로 다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짜라란. 지금부터 날 추울 때까지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찬가지 얘도 화이트, 베일 화이트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원을 그려줘요. 원을 그려주는데 똑바로 그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사이드에 굳이 꽉꽉꽉 채워서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베일 화이트를 살짝 사이드 부분에도 넣어주고 안쪽 부분에도 넣어주고 레이어드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의 컬러감이 가려지지 않게끔 이 상태에서 저는 또 한 가지 텍스처젤을 사용을 할 건데요. 테라조 우디오 아이는 우리 뉘앙스 컬렉션 있죠. 뉘앙스 2 컬렉션에 있는 테라조 내추럴 테라조 우디가 있는데 테라조 내추럴은 화이트
화이트가 들어가 있고 우디는 블랙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브라운과 그리고 그레이의 페이퍼 글리터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차이점은 얘는 화이트, 얘는 블랙.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메탈 친구들은 얘네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테라조 우디를 부분적으로만 넣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넣지 않고 부분적으로 넣어줍니다. 과하면 안 돼요. 이런 느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위에다가 도포해 주시고 정화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덩어리 올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탑 마무리했고 여기에서 이제 EXT 빌더 사용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줄 건데 나는 조금 얇게 덩어리를 할 거야 하면은 따로 브러쉬를 쓰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넓적하게 해줬거든요. 자, EXT 빌더는 굉장히 고점도 클리어 젤이거든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엠보 아트, 덩어리 아트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넓은 면적으로 덩어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내장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EXT 빌더 젤 내장 브러쉬 이용하는데 살짝 모서리 부분 이용해서 젤을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만 덩어리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엠보감 살짝 주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XT 빌더를 경화하고 나왔어요. 자, EXT 빌더 젤은 노노이프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미경화가 남는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 어딕션 탑 젤 사용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 넓은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브러쉬 사용 안 하고 내장 브러쉬 이용해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올려줄게요. 아까 올렸던 거 그대로. 어차피 넓은 면적으로 덩어리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덩어리 있는 아트. 지금 제 엄지손에 있는 아트.